JMS 새벽 잠언 말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위해 의롭게 산 의가 그리 크다. 기도할 때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한 것은 합당한 그때가 와야 그 순간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과 성인과 예수님은 행하신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들으시고 도와주심을 깨달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도 메시아도 아니다. 최후 생명의 전선에 계신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손을 안 대시면 사탄의 세계로 영원히 가므로 절대 하나님은 미련도 없이 완벽하게 한 생명씩 다 보시고 전능하신 만큼 대하고 행하신다. 사람의 영이 한번 사망권으로든 생명권으로든 결정되면 영원토록 거기서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세히 보시고 완전하게 판단하신다. 영원토록 미련도 없이 완전하게 검토하시고 과거의 명지털 하나만한 의까지 행한 것을 다 검토하신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자를 위해 의롭게 산 의가 그리 크다. 세상에서 얼마나 맛있게 먹고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의가 무엇이냐? 스스로 착하게 산 것이라고 보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의 뜻대로 산 것이 의요, 선이다. 예수님께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선하게 대하였느냐가 그리 크다. 예수님의 육신이 살았을 때그 당세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어떻게 대했느냐? 지금 역시 어떻게 대하느냐, 그 의가 그리 크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맡긴 일을 충성으로 행한 것, 증거하며 생명을 구한 것이 모두 의다.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산 것은 그렇게 큰 의가 아니다. 착한 일은 다 한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의 의가 크다. 하나님이 최후 생명을 두고 심판하실 때, 지난날부터 현재 행한 의를 보신다. 의가 생명이다. 보낸 자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함이 의다. 충성함이 의다. 영광을 돌리고 그 마음을 알고 대함이 의다. 가치를 알아주고 행함이 의다. 힘들고 고난을 당할 때 배신하지 않음이 의다. 기도하는 것이 의다. 악한 자들의 세력을 막고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함도 의다. 악으로 인해 쓰러지는 약한 생명을 잡아주고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함이 의다. 사탄과 악한 자에게 담대히 행하는 것도 의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자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림이 의다. 의는 나무의 열매와 같다. 곡식의 알곡과 같다.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 같고 알곡 없는 쭉정이와 같다. 매일 유혹에 들지 말고 의를 행하라. 악한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악한 자를 분별하여라. 어떤 환란이 있다고 주를 시인함을 잃고 부인하면 주도 자기를 부인한다. 누구든지 어떤 유혹이나 부인하는 자들의 꾀임을 받다 주를 부인하면 삼손이 머리가 깎이니 힘이 없어지듯이 자기를 구하고 사신 자를 부인하면 힘이 없어진다. 믿음의 힘, 사랑의 힘, 실천의 힘, 증거의 힘이 없어져 쓰러지게 된다. 전능자 하나님은 절대적인 뜻을 펴기 위하여 예수님의 육을 쓰고 신약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결국 행하셨다. 만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었으면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서 짐승들 같이 살다가 육으로 끝났을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영이 존재하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며 살게 된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영원하시사 우리의 영을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믿게 된다. 지금 함께해야 더욱 알게 된다. 옛날 구약 때, 신약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 내게 역사하셔야 하나님을 믿는다.
역사를 안 하면 내 생명이 살 수가 없고 존재를 못한다. 고로 내게 역사해야 믿게 된다. 과거의 돕고 함께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믿고 살 수 있겠느냐. 지금도 과거같이 돕고 함께 안 하면 죽고 존재를 못한다. 구약대 신약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지 않으면 죽고 이 시대의 뜻을 못 편다. 하나님도 주도 성령도 이 시대에 역사해야 이 시대의 사람들로 뜻을 펴신다. 아멘.